내년 총선 입지자들이 추석 명절 민심을 얻기 위해 숨죽인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다시 독주할 것인지, 어느 정당이 확실한 견제 세력이 될 것인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선거를 앞둔 명절은 민심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내년 총선 출마에 뜻을 둔 입지자들은 선거구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얼굴과 이름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입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뛰고 있고, 지난 넉 달 동안 권리당원 모집을 시작으로 사실상 총선 공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중앙 무대에서 스펙보다는 지역에서 활동해온 정치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남에는 이해찬 대표께서 전략 공천하지 않겠다라는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구에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큰 변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따른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여야 사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광주 전남에서는 각각 2석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서 3명뿐인 민주당 국회의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호남 텃밭에서조차 지지율이 한 자릿수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출신의 의원들이 민주당의 독주를 막고 몇 명이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광주 전남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국 정치와 지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의 방향에 맞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정의당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제3지대 신당을 만들겠다는 정치 세력이 정계 개편을 주도하고 광주 전남 선거전에서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